안녕하십니까, 문성준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주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꽤 오래 살았고, 저는 전공이 미술이고 대학까지도 제주대학교 미술학과를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제주도에 관련돼서는 조금 이것저것 좀 아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엇을 말씀드릴 거냐 그러면 이 제주도 미술관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요즘에 지금 뭐 코로나가 이래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제 곧 휴가철이잖아요. 이미 휴가를 떠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휴가 기간에 어디를 가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여행지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는 제주도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제주도를 많이 갔다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곳들을 다 돌아다니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주도의 웬만한 관광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아무래도 미술을 했고 그리고 또한 지금 이렇게 미술 관련된 이야기 유튜브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주도 여행 중에서 미술관 투어를 상당히 추천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저도 자주 미술관 투어를 가거든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모아서 같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 되기 전에는 같이 이렇게 모집을 해서 같이 미술관 투어를 갔습니다. 뭐 국내를 가는 경우도 있고 해외를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제주도만 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차례에 나눠서 제주도 미술관 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두 번에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두 번을 어떻게 나눌 거냐 그러면 제주도를 지금 그림 보시면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나눌 겁니다. 조금 독특하게 나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눈다고 했을 때 제주도를 구역별로 이렇게 뭐랄까 나눠서 투어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보다는 동서남북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누거든요. 근데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미술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동북쪽 그리고 서남쪽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리는 게 그리고 여행을 가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눠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쪽, 그러니까 동북쪽이죠. 예, 동북쪽 제주시 중심으로 해서 제주시와 그리고 여기 지도에 보시면 애월읍, 한림읍, 환경면, 대정읍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이 지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쪽 동북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미술관은요, 제가 두 가지만 꼽아보라면 저는 주저없이 아라리오 갤러리와 그리고 본태 미술관을 꼽습니다. 아라리오 뮤지엄이라고 해야 되죠. 아라리오 갤러리라기보다는 제주도에서는 뮤지엄이라는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아라리오 뮤지엄 탑동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지역이죠. 공항에서도 가까워서 여기 탑동에 있는 아라리오 뮤지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아라리오 뮤지엄은 이미 미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김창일 회장이 제주도를 거의 뭐랄까 이거 이쪽 지역을 동문 쪽에 동문이라고 하거든요. 제주도에서는 구시가지의 동문인데 이 제주도의 구시가지를 거의 미술 도시로 만들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라리오 뮤지엄을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아라리오 뮤지엄의 소장 작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품을 산다는 것은 그 작품을 제작한 예술가의 삶 일부를 사는 것도 같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취향에 따라서 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투자 목적도 조금 있을 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미술사적 포지션이 그 작가의 미술사적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지 각가지 수많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작품을 소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아라리오 갤러리의 어떠한 소장품들만큼 뛰어난 컬렉션은 무척 드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에 꼽아보자면 뭐 리움이라든가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가 혹은 최근에는 200대 컬렉터 안에도 들었죠. 이것도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다루고 싶은데 저기 인천에 가보시면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있죠. 그런 곳이라든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아라리오 뮤지엄의 컬렉션을 따라올 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라리오 뮤지엄의 컬렉션들은요 좀 다른 곳들과 좀 다르게 아주 뭐랄까 미술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술을 좋아하시고 미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아라리오 뮤지엄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 중에서도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탑동 시네마관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개 중에서 꼭 하나만 가야 된다. 그렇다면 저는 탑동 시네마관을 추천해 드립니다. 탑동 시네마관은 제목 그대로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였죠. 그때는 여기가
원래 극장이었거든요. 극장이다 보니까 아주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극장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미술관으로 만든 것인데 극장이다 보니까 침구가 높죠. 침구가 높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작품을 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 뭐랄까 그 공간적 그 광활함이나 공간적 그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탑동 시네마관은 저희 동문 모텔관과는 조금 다르게 작품의 설치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도 무척 잘 되어 있어서 보시기에 충분히 어떤 좋은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먼저 들어가시면요, 정문으로 딱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지금 보이시는 코헤이 나와의 작품들이죠. 이 코헤이 나와의 작품들에 관련돼서도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따로 설명을 드릴 테고, 이거 외에도 지금 보이시는 장환 역시도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뭐 백남준 화백의 작품도 있죠. 그리고 지금 요거는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수 있는데 인도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수보드 굽타라는 작가의 작품이고, 요거는 지금 보시면 막 양철 뭐 냄비 같은 것들 가지고 작업을 했잖아요. 요거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가지고 은유한 것인데 이에 관련돼서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자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작품은 아마 많이들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따로 빼놓은 건데 헬렌 프랑켄텔러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보통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가장 꼭대기층에 있는데 화장실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냥 쓱 지나치기도 하고 그런데 미술사적으로는 그리고 특히 추상표현주의에서 미니멀리즘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단세컬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작가가 바로 이 헬렌 프랑켄텔러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은 팝 아티스트에 속한다면 그렇게 속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여하간 조지 시걸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뭐 안젤름 키퍼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현대카드에서 전시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에르빈 브룸의 작품도 있고요. 뭐 그 외에도 팝 아티스트 중에서 정말 이게 아마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거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듀안 헨슨의 어떻게 본다면 하이퍼 리얼리즘 조각 같은 케이스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앤디 워홀의 작품도 있고 키세링의 작품도 있고요. 뭐 너무나 유명했었던 세자르 발다친이나 지그마르 폴케라든가 이런 수많은 작가들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게오르그 바젤리치 작품도 있죠. 근데 이 작품들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그냥 언급되는 이러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작품들이 있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대단한 작품들이 많죠. 이에 관련된 어떠한 의미나 미술사적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따로 시간이 되면 그거를 따로 빼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강의 들으시는 분들을 모시고 같이 여행을 떠나서 제가 해설을 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사진이 그렇게 제가 그 도슨트라고 말을 하긴 좀 그렇고 의학안 해설을 하면서 안내를 했던 사진들인데, 저는 해설을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에게 누군가가 제주도 여행을 가고 미술관을 가보고 싶다라고 했을 땐 당장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곳이 바로 이 아라리오 갤러리입니다. 그리고 아라리오 갤러리 중에서 탑승 시네마관을 제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동문 모텔 1관입니다. 그리고 동문 모텔 2관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뭐랄까 시간이 정 없다면 굳이 안 가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제주 시내에서는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동쪽으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로상으로는 제주시에서 그러니까는 탑동 시네마 혹은 공항에서 갔을 때 본태 박물관보다는 먼저 저지 예술인 마을이나 김창렬 미술관이나 혹은 현대 미술관들이 더 가깝기는 하지만 먼저 더 중요한 미술관인 본태 박물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태 박물관, 여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이효리 씨로 인해서 엄청나게 유명해진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잘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유명해지다 보니까 여기도 관람객들이 정말로 많으십니다. 정말 많은데 이곳 본태 박물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한 사람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안도 타다오죠. 안도 타다오, 일본 건축가 중에서 지금 뭐 최고다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유명한 건축가이기도 한 일본 건축의 거장인 안도 타다오가 바로 만든 곳이 본태 박물관이죠. 이 안도 타다오의 작품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은 아마
이게 가보진 않으셨더라도 사진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빛의 교회라는 이 교회죠. 이 빛의 교회에 관련돼서도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정말 안듯하다고의 특징 중 하나인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 가운데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 있죠. 십자가가 밖에 빛이 들어오면서 십자가가 보이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진짜 엄청난 아이디어죠. 엄청난 아이디어를 떠나서 이게 신학적으로도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싶을 정도의 대단한 건축 양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돈이 없어서입니다. 이 교회에 아마 목사였나 누군가가 안도타다오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지어달라고 건축 설계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안도타다오도 유명하지도 않은 건축가였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교회가 돈이 많지 않다 보니, 대형교회가 아니다 보니까요,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게 사실은 지붕 만들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 만들 돈이 없으니까 어떡하냐 라고 물어보니 안도타도 그럼 뭐 그냥 비 맞으면 되지 라고 말을 했을 정도의 자본의 압박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 것이기도 하죠. 안도타다오 같은 케이스는 원래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권투선수였거든요. 권투선수였는데 우연찮은 계기로 자신의 재능을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권투를 그만두고 건축을 하게 되죠. 근데 건축을 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원래 건축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건축을 배운답시고 다짜고짜 어디로 갔었냐 그러면 프랑스로 갔었습니다. 프랑스로 갔을 때 누구를 찾아갔었냐 그러면 그때 당시 아직까지는 살아있었던 르크로비지에, 근대 건축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사람이죠. 근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해서 4명을 뽑아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르크로비지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 그 우리나라 보일러 있죠. 보일러, 그 아파트에 까는 보일러, 그러한 보일러를 개발한 사람이기도 하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그리고 알발토, 미스 반데로에, 뭐 이 네 사람을 보통 근대건축의 아버지, 현대건축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뭐 그 중에서도 르크로비지에 그리고 프랭크 로이 라이트가 아마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간 안도타다오는 르크로비지에를 만나기 위해서 프랑스로 가는데, 이때 가는 길에 르크로비지에가 사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르크로비지에를 만나지 못하고 르크로비지에의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연구를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안도타다오가 원래 일본인이잖아요. 일본적 어떤 경향과 이 사람이 서구로 가면서 특히 프랑스로 가게 되면서 겪게 되고 만나게 되는 어떤 서양의 건축물들의 종합이 지금의 안도타다오의 건축기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일본의 건축물들은요, 이게 땅이 좁잖아요. 이 땅이 좁은 게 우리나라보다는 땅이 넓지만 이 나라가 지진이 많고 그렇잖아요. 지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높이 올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 이게 높이 올리지 못하고 낮은 층에서 이것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구나 이런 것들을 좁은 공간을 넓게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는 뻥 뚫린 것보다는요, 입구나 이러한 경로를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입구를 막 꺾고 돌리고 뭐 비틀고 이렇게 되다 보면 막 들어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들어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뭐랄까, 우리가 그 건물을 경험하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 만지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건물이 더 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일본에 살았던 것은 아닌데, 제가 제주도잖아요. 제주도에서 잠시 살았던 집이 일본인 소유의 집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정원이 정말 아기자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었냐 그러면 방이 너무 좁고요, 입구가 정말 뭐랄까 너무 복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과 집 자체가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다 막아놓으면 이게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안도타다오는 뭘 하냐 그러면, 그렇게 복잡한 시퀀스를 만들면서 동시에 얇은 틈을 내어놓습니다. 지금 이런 것 같은 것이죠. 얇은 틈을 내어놓으니까 이 밖으로 뭔가를 보게 되는데, 그 과정이 안과 밖을 연결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하게끔 만든 게 바로 이 안도타다오의 건축물이죠. 그와 함께 이것과 더불어
서양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서양 건축물들은 대부분 피라미드라든가 혹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로마의 판테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건축물이 되게 어떡하냐 그러면요 기하학적입니다. 대부분 삼각형, 사각형, 원뿔, 뭐 육면체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이죠. 이러한 기하학적인 요소들도 안도타다오가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도타다오의 건축물들은 기하학적이면서 동시에 일본적이죠. 그러니까 서구적이면서 동시에 일본적인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 서양의 건축물들을 보시면 지금 같은 건물은 이 지금 고딕 노트르담 성당이죠. 이 노트르담 성당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조체로서의 건축이라고 하는데 구조체로서의 건축이라는 것은 뭐냐? 그 재료가 곧 구조가 되고 구조가 곧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도타도의 결정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안도타도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노출 콘크리트 기법이 바로 그런 것이죠. 처음에 안도타다오는 그 노출 콘크리트 기법을 만들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돈이 없어서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안도타다오의 가장 트레이드마크가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본태 박물관도 보시면 벽들이 노출 콘크리트, 콘크리트의 이 접합 부분이나 이런 게 다 노출되어 있죠. 이러한 건축 양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시멘트 자체, 즉 구조체 자체가 건축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시멘트로만 쓰진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안도타다오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게도 영향을 받았잖아요. 근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자연 융합적인 건축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자연과 융합되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안도타다오의 건축물들의 재료들도 어떤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 뮤지엄 산의 건축물들은 그 지역에서 나는 돌을 쓰고 제주도에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화강암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태 미술관을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안도타다오의 건축물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사실 본태 미술관 같은 경우는 미술관이 메인이고 그 안에 작품이 서브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건축물의 영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안도타다오의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한데 이 안도타다오의 또 다른 건축물은 제가 다음에 이 편을 찍을 때 유민미술관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태미술관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일관은 전통예술, 우리나라의 전통예술 작품들이나 민속품 같은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2관은 현대미술, 근현대미술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 말해도 쿠사마 야오이의 방입니다. 쿠사마 야오이의 거울로 둘러싸인 이 방은 안에 들어가 보시면 마치 우주가 펼쳐져 있는 것처럼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는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2관으로 가게 되면 현대 미술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뭐 가장 먼저 들어가시면은요 우리나라 작가죠 최정화 작가의 Present of Century라는 작품이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입구 들어가면 바로 보입니다. 이 작품은 이 최정화 작가의 키치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인데 이거에 관련돼서도 제가 나중에 최정화 작가를 따로 다룰 때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돌아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1960년대, 70년대 미국 미술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미니멀리즘으로 바뀌는 데 있어서 미술이 추상편주의에서 미니멀리즘으로 바뀌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프랭크 스텔라의 오에쿠엔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시다 보면 바로 옆에 박성기 작가의 포인트 오브 뷰도 있고요. 뭐 그 안에 보시면 뭐 안서니 카로의 작품도 있고 로버트 인디애나의 호프 그 유명한 그 러브라는 작품 있죠? 그런 작품들도 있고 그리고 또 위층으로 올라가 보시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한데 데이비드 내쉬의 작품도 있고 아라루요 갤러리에도 있었던 물론 작품은 다르지만요 백남준 화백의 작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데이비드 내쉬 바로 옆에 보시면 뭐 피카소의 작품도 있고요. 근데 그건 스케치 드로잉이라서 그렇게 크게 주목받진 못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여간 뭐 피카소 작품도 있고 흔히 보이죠. 너무 싸서 많이들 보이는 데이비드 걸스타인의 작품 혹은 외부에는 밖에는 글자로 이루어진 사람의 조형물이 보일 텐데 이건 하우메 플렌자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하우메 플렌자의 작품은 그 지금 제2 롯데타워 있죠? 거기도 있고요. 이 사람의 작품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도 있더라고요. 그 저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있죠? 거기도 가보니까 요 문자 시리즈가 아니고 다른 형식의 또 독특한 작품이 있는데 그것도 거기 가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뀌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여간 이 하우메 플렌자는 문자는 한 문화권의 가장 아름다운 초상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문자에 관련돼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그걸로 사람의 형상을 만든 게 그
저 본태박물관 외부에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본태박물관 외에도 그 바로 옆에 보시면요. 가까운 거리에 가보시면 바로 옆입니다. 수풍석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타미준. 그 한국계죠? 우리 한국계 일본인인 이타미준의 수풍석 박물관이 있는데 이 이타미준의 작품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포도 호텔을 추천드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주도에 있는 호텔인데 저는 진짜 기가 막힌 호텔이라고 봅니다. 같은 가격이면 저는 신라 호텔을 갈게 아니고요. 한 1박에 한 40만 원, 이제는 좀더 성수기니까 더 비싸겠다. 한 60만 원 정도 하는데 포도 호텔 갈것 같습니다. 이타미준의 호텔이죠. 이타미준이 기획한 호텔입니다. 제가 이게 제주도에 있을 때이 호텔 모델하우스부터 갔었거든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조금 앞서 오시는 길을 다시 되돌아가다 보시면 꼭 가보시길 또 추천드리는 곳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김창렬 미술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창렬 미술관이 어떻게 본다면 이게 도립미술관이거든요. 이 도립미술관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정말 탁월한 건축과 그리고 작품 컬렉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 김창렬 화백의 작품들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곳이 바로 김창렬 도립미술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바로 옆에 보시면 걸어서 가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제주 현대미술관도 있습니다. 이 제주 현대미술관에도 소장 작품들이 있고 그리고 이 뭐랄까 기획전이나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서 여기 작품이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드리기는 조금 힘들지만 이 제주 현대미술관에도 뭐랄까 작품도 작품이지만 그 조경이나 이런 것들이 무척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책 겸 바로 옆에 있는 저지 예술인 마을도 한번 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제주도 미술관 투어 중에서도 서북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려보았습니다. 이거 외에도요, 조그만 미술관들도 정말로 많고, 그리고 또한 작품들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이것들은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또 해외여행을 중심으로 하던 여행사들이 제주도 투어 코스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뭐 몇몇 여행사,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몇몇 여행사들은 본태미술관이나 아라리오 갤러리 도슨트 투어도 하고 있으니, 뭐한 2, 3만 원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한번 그걸 통해서 가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시면 아마 거기서 잘 설명해 줄 거예요. 물론 그게 만족스러울지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가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한번 또 기회가 된다면 모집을 해서 가고 싶기는 한데 지금 뭐 상황이 그럴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한번 또 따로 중요한 작가들은 따로 한번 자세히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2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준이었습니다.